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들어가 있는 A19번 악보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악보 같은 경우는요.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것들과는 조금 내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한마디씩 아니면 한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서 넘어가셔야지 이거를 끝까지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사실 요 정도 되면 선생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거, 텅깅을 정확하게 했느냐, 호흡을 잘 사용을 했느냐, 입에 힘주지 않고서 했느냐, 그 다음에 틀리지 않고 완주를 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졌을 때 통과가 되지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열심히 악보를 한 줄 한 줄 한 줄 디테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첫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연주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줄이요. 자, 레따가 디따라라 리듬, 우리 붙점과 그 다음에 이렇게 박자가 쪼개지는 이런 리듬들이랑 엉키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부분만 신경 써주면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볼게요. 자,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악보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. 텅깅은 이음줄의 첫 음에만 텅깅해 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줄 가볼게요. 띠 따가다 빰 따라딘 빰 따가다 빔 따라딘 여기가 리듬이 달라요. 근데 여기를 같이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. 정확하게 악보 보시고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빰, 빰, 따라라, 띠라라. 이것도 입으로, 개명창으로, 내가 이거를 빨리빨리 개명을 읽을 수 못한다 그러면 박자라도, 레, 미, 따라다, 시, 라라. 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리듬을 정확하게 익히고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, 손가락도 틀리면 안 되겠죠. 그 다음 줄 가볼게요. 네, 여기 같은 경우는 16분음표 리듬도 나오고요. 붙점도 나오는데 앞에 위에가 그 세 번째 줄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줄도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은 저음이 나오는데요. 도, 도시, 도시, 도, 솔, 솔. 이 부분은 더 내가 호흡을 더 써주셔야 되고 저음이 더 편안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입에 힘을 더 많이 빼고서 연주를 해주셔야 되겠죠. 자, 앞에는요. 빰, 땀, 띠가, 니가, 빰. 빠밤 이런 리듬이었어요. 그래서 뒤에는 딴 띠가 니가 빠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 내가 앞에가 그러니까 뒤에도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하고 악보를 제대로 안 보고 붙점을 안 하고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서 정확하게 붙점 그다음 붙점이 아닌 부분 확실하게 구별해서 연주해 주시면 좋아요. 그다음 마디 가볼게요. 자, 여기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띠다가 비밥, 띠다가 빰, 따라라 디라 빰. 이렇게 끝납니다. 그 다음 마디 가볼게요. 자, 도, 도시, 도라, 솔라시.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.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도, 도시, 도시, 도, 도시, 도라, 도라. 여기 헷갈릴 경우 있거든요. 여기 메트로놈 틀어놓고 느리게 해서 정확하게 도. 이런 식으로.
식으로 해서 좀 느리게 해서 그 부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. 여기 리듬 도라 도라 끊기지 않게 그리고 도라 할 때 텅깅이에요. 도도로로 투투 토토 두두루루 투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 해볼게요. 아래 비둘 셋내 도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네, 파둘 파밀의 노래 이렇게 된 건데 그 파가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두 박자하고 16분음표 박자만큼 더 끌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볼게요. 마지막은요 위에랑 달라요. 세 박자입니다. 솔 둘 셋 파밀의 비도레 쉬고 도, 시, 라, 솔, 라, 시, 솔, 레, 도, 솔, 라, 시, 도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리듬 같은 경우, 박자 같은 경우 보면요. 되게 박자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괜찮습니다. 19번에서 멈추셔도 돼요. 19번에서 이런 리듬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. 이 리듬을 한 번만 마스터를 하시고 꼭 넘어가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뒤에 한번 불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자, A19번 같은 경우는요,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가장 조금 테크닉적으로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또 천천히, 그 다음에 정확하고, 그 다음에 내가 모르겠으면 더 쪼개서 한 마디, 두 마디, 아니면 하나하나를 내가 쪼개서 집중적으로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그 박자를 내 거로 만들고 넘어가야 됩니다. 이거 어렵다고 해서 에이, 안 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. 왜냐면 뒤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서 이거 꼭 해주시면 되고요. 요 악보, 그 다음에 또 요거 악보가 들어가 있는 색소폰의 정석 1권 구매가 원하시는 분들은 위쪽 연락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.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